8월 중순부터 사랑 재회 관련과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가지고 합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솔직히 인재인 것 같아요. 근데 왜꼭 교회에서만 요즘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종교인들이 더 마음을 담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야. 안녕하세요. 하늘TV의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요, 네. 요즘 코로나가 네.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2.5단계에서 진정이 안 되시 이제 3단계 격상까지 눈앞을 바라보고 있죠. 네, 그래서 3단계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닐지. 제가 그 저번 맨 처음 코로나 두달전 영상에서 제가 그런 공수를 드렸었잖아요. 있었던 일이 되풀이되고 여름에 크게 확산이 된다. 국내 정황을 말씀드리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저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한번더 이게 크게 확진이 될 우려가 커요.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던 일이 되풀이 된다. 이 공수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상조에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공수를 받을 때 어떤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던 일이 되풀이 된다고 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또 교회 때문에 확산이 된다. 이 말씀을 공수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직위를 주셨던 것 같아요. 3월 달 무렵에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에서 크게 확산이 됐었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또 8월 중순 무렵부터 사랑제일교회 관련과 그리고 이제 뭐 광화문 집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사랑제일교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천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역학조사나 방역체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바람에 N차 전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주변에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장사를 하고 계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분들에게는 또 시험도 또 국가고시 같은 게 연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즘에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그냥 필수 불가결한 재난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 방역 체계나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잘 관리를 해왔다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8월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 크게 확산이 된다고 했는데 제 공수가 틀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8월 달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8월 중순부터 사랑제일교회 관련과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가지고 합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솔직히 인재인 것 같아요. 그냥 재난에다가 조심하면 될 일인데 나라에서 너무 큰 집회 하지 마라.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 조금 자제해달라 했는데 너무 그런 방역수칙이나 마스크 낌 없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온것 같아요. 저도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앙인, 종교인으로서 아마 그 전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권고하는 방역 수칙과 의무를 준수를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꼭 교회에서만 요즘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종교인들이 더 마음을 담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야 종교인들은 진짜 뭔가 다르는구나. 마음의 수행적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어필을 할수 있는 사항을 주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욕을 먹고 있어요. 종교인들 때문에 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들을 조금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나라의 이제 방역이나 역학조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단계가 격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운기만으로는 3단계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거리 두기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나라와 지금 나라에서는 계속 우리 민심을 억제를 하려고 하고, 근데 민심은 지금 솔직히 먹고 살게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이, 2차 재난지원금이 아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저희들의 그런 내수 경기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죠. No.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역경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 앞으로라도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합니다.